안녕하십니까.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2월 2주차 주간 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 통보 전해드립니다. 울산항 제4항로가 울산지방해양수상청 고시 제2019-8호에 의해 기존 항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지정 고시됐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해안 평택 당진항에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수로 측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입출항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행 경보입니다. 해상 사격 훈련이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남해안 욕지도 남방 해상에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될 예정인데요. 훈련 시간은 0시에서 24시까지입니다. 남해안 여수 부근에는 2월 13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해안 강화도 부근에는 2월 14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1시까지 실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속초 앞바다에서는 오전부터 실시됩니다.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항해 계획이 있는 선박은 해당 구역과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항행 정보였습니다.